탈모가 이제 막 진행되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빠지게 하는 건 있어요. 그래서 주 원인은 아니지만 너무 연예인처럼 탈모 있는 분들은 자주 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저번에 보내드렸던 탈모 팩트 폭격편 잘 보셨나요? 못 보신 분들은 관련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은 두 번째 탈모에 관한 팩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탈모 팩트 폭격. 탈모 파마 염색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? 염색이나 파마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탈모가 이제 막 진행되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빠지게 하는 건 있어요. 그래서 주 원인은 아니지만 너무 연예인처럼 탈모 있는 분들은 자주 하지 마세요. 꼭 필요하면 파마도 우리 풍성해 보이니까 해야 되고요. 염색도 필요하니까 하시고요. 대신에 너무 자주 해서 두피에 무리를 가게 하지는 말자. 탈모 팩트 폭격.